축제연회를 갔던 초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 4명에게 발로 밟히고 야구 방망이로 맞았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문제의 사건. 누가 까랑이를 팍 하더니 팍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힘은 왜 이렇게. 지난 4월 수련회에 간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을 이불로 덮고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피해자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폭행한 가해자들은 없다며 다소 이해하기 힘든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가해자들 중 재벌 총수의 손자와 유명 연예인의 아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건 속의 연예인 배우 윤소나 씨가 스스로 입장을 밝히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뉴스가 보도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윤소나 씨 측은 뉴스 내용이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다며 반박에 나선 건데요. 한 명은 유군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담요를 잡고 다른 두 명은 야구 방망이와 나무 막대기로 또 한 명은 무릎으로 폭행했다는 게 유군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윤소나 씨 측은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고 야구 방망이는 플라스틱 방망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에 물을 찾던 유군에게 바나나 우유 모양 용기에 담긴 물비누를 우유라면서 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바나나 우유 모양을 한 물건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맛을 보고 뱉은 일이 전부라며 뉴스 보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윤소나 씨의 해명에 오히려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는데요. 윤소나 씨가 이 가해자의 어머니로 지목이 된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인 부분은 다소 대중과의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폭행의 강도는 다를지언정 아이들의 사건에서 어머니로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소나 씨의 이번 해명에 대해 사건의 경중을 떠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헐레벌떡보다 싼 팀을 어디서 구했겠지. 야, 그래도 취소됐대잖아. 어떻게... 우리 지윤이가... 심지어 현재 너는... 윤소나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소나 씨가 10년 넘게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한류 스타인 만큼 일본 언론도 이번 사건을 대서특필했는데요. 이를 접한 현지 팬들은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배 무시스러운데요. 마사루군의 표정. 거세지는 비판 때문이었을까요? 처음 입장을 낸 바로 다음 날 윤소나 씨는 공식 사과문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 장학을 실시할 예정이라는데요.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